랜드마크가 대단하진 않아도 한 번쯤 가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드니 가면? 시드니 가면은 오페라 하우스. 가야지. 그쵸. 안 가봐서. 브리즈번 가면? 골드코스트. 안막 그런 가봐서.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파리를 놀러 간 사람 중에 에펠탑을 안 보고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데 가서 뭐해라고 하지만 남들 다 가는 데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런 한 느낌인 거지. 번쯤은 가봐야지. 남들 다 가는 데만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진짜로 남들 다 가는 데 그래도 한번 가야 거기 갔던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리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에펠탑 안 갔다 오면은 그거 약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파리까지 갔는데 에펠탑을 못막못 갔어? 가봤어.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랜드마크만을 쫓아다니는 여행은 별로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 것들은 그래도 짬내 좀 가지고 한번 가보고, 정도는 가보고 나머진 또 자유롭게 즐기고 이런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랜드마크 자체가 여행에서 피해야 할건 아니라고 봐요. 네. 예, 적절히 잘 섞어 놓으면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서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맞아요. 괜히 랜드마크겠어요,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일단 그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만 뭔가 가서 봐도 거기 온 기분이 확 드는 게 그렇지. 랜드마크잖아요. 야, 내가 이 앞에 서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TV에서만 보던 에펠탑 앞에 서 있네. 약간 그런 거고. 뭐 이게 다 사람들마다 뭐 여행 스타일의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여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랜드마크가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그렇죠. 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한 건데, 랜드마크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랜드마크 특집을 하고 있지만 랜드마크 특집의 그 기타들이 기본적으로 그 가격대에 다른 기타들보다 좀더 특출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이 기타를 추천을 해줄 때이 위주로 추천을 해주는 거는 되게 많은 확률로 실망할 확률이 적다라는 적은 거지. 맞아요. 이게 그 가격대에서 완벽한 기타라거나 모든 사람한테 다 환영받을 기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 그냥 확률이 높은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것뿐이지 모든 분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늘그 기타 구매를 하실 때는 나의 취향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이 더 이런 넘치는 랜드마크들 사이에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좀더 괜찮은 기타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랜드마크를 피해서 내 개성이 넘치는 나만을 위한 기타를 고를 거야.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미 내공이 쌓인 분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맞아요. 아닐 경우에는 괜히 랜드마크 피하려다가 진짜 이상한 기어 만나가지고 되게 위험할 수 불편하게 있어. 연주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중고로 팔아야 하고 뭐 이런 맞아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가대에서 랜드마크 삼기 좋은 기타 이제 등장을 합니다. FGX830C는 이게 중가대에 이제 두 번째 기타로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기타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점수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2016년 7월에 있었던 거였는데 명호 씨는 완전 갑주, 저는 주장의 벌크업, 다 그니까 피지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5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둘아둘 다. 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오늘 스쿼드로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FGX830C 56만 9천원, Made in China. 전장 103.5cm, 무게는 2.2kg, 두께 112mm, 구프레 디톨레 75mm입니다. 트레디셔널 웨스턴 쿼드웨이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 탑,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피니쉬는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맥에 매트 피니쉬입니다. 넥은 나토고요. 그리고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크롬 헤드머신, 너트는 유레아 너트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팡이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뭐 시스템 66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로즈우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스펙 자체가 대체목에서 약간 조금 그래도 그렇죠. 수정이 살짝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여기서부터 나고요. 그리고 뭐 피니시라든가 뭐 로즈우드의 그런 축구판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즈우드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시작점. 그렇죠. 네, 그 정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뭐랄까 아 이제 조금씩 비싸지는 오, 티가 약간 싼 나는구나 기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그런 여기서부터 느낌이 나죠 보이죠. 네, 과연 피지컬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아, 피지컬 피지컬 좋다. 좋네. 진짜 좋네요. 무슨 미식축구 그런 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 피지컬. 좋네요. 네. 이게 뚱뚱하지 않고 네. 약간 이렇게 이런 근육 벌크업된 느낌. 이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허리는 얇은데 상체는 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되는 느낌. 느낌이죠. 네. 이렇게 배만 나오는 이렇게 그큰거 말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말고. 마동석 이쪽 계열 아니고 김종국 계열이라고 그래야 그 약간 될까? 이렇게 아, 네. 그런 계열이죠. 맞아요. 좋네요. 사운드 좋아요. 네, 이 들어볼게요. 이. 이 들어볼까요? 네. 피지컬 확 나오죠. 좋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사운드 좋다. 네, 그때 우리가 좋은데요? 왜 완전 갑주, 뭐 벌크업 이랬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쭉쭉 시원시원하네. 뻗어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정말 선명하고 확확 나오는 게 아주 맞아요. 네, 좋네요. 위에 화려한 부분들도 있고 네, 들려지고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앰프가 있는 거죠. 네, 시스템 66 SRT. 네, 먼저 D부터 가볼게요. 아주 양이 넉넉하네요, 진짜. 미디를 제가 좀 깎아볼까요? 네. 스쿱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만 중앙 한 1kg대 네. 스쿱 조금만 해서 쳐볼게요. 좋네요. 앰프에서 안 잡고 여기서 바로 잡은 거예요. 네. 가볼게요. 좋다 소리. 괜찮죠? 좋은데요? 네. 사운드 좋네. 네. 자, 바로 핑거 가보겠습니다. 하고 심플하면서도 힘이 좋아서 좋은데요? 좋아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있네요. 그렇지. 네, 그만큼 사운드가 좋았단 얘기예요. 맞아요. 그 지금 50만 원대라는 가격대에 비해서 가성비가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FGX830C 괜히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네,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시원시원한 피지컬이 일품인 FGX830C 명시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이거 리뷰를 하면서 둘 다 5점씩 줬잖아요. 네. 사실 이제 스쿼드로 바뀌고 이제 시스템도 뭐 여러 번 바뀌었었고 그래서 못하다가 이번에 새로 했는데 그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가 좀 알 것 같지.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었다. 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죠. 되게 의외의 포지션에 레전드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드릴게요. 애매한 가격대 확실한 성능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가격대는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 가격대가 맞아요. 뭔가 엔트리급이라고 하기엔 좀 비싸고 두 번째 기타라고 하기에는 뭔가 업그레이드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안 그렇죠, 나고 그렇죠. 근데 성능은 진짜 확실합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거의 대표라고 할 만한 그런 퀄리티였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2. 확실히 오르긴 올라가네요. 네. 이게 비릴라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그 넘지 못한 선이 있는 거 같아요. 네. 20이면 할 만큼 한 거야. 진짜 솔직히 20이라니 20만 원도 안 한 애가 사운드 20이라니 그러니까 할 만큼 했어. 네. FGX는 확실히 수월하게 넘네요. 사운드 22, 가성비 17,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9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7, 편익성 16, 디자인 15. 한 끗 차이네요. 한 끗 차이 명시랑. 네, 저는 총점 70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69.5. 네. 아, 아쉽게 턱걸이 못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딱 오다가 딱 걸렸어요. 네, 좀 더 줄 걸 그랬네. 아, 그러니까 70이 안 됐어요. 69.5. 어쨌든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네. 이 여기서 뭐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사운드가 어쨌든 부각슴보다 높았다. 그렇죠.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높아야 되지만 그래봐야 1점 2점 정도씩 높은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50만 원대에 그래도 위용을 보여줬다. 가성비랑 나머지 것들이 되게 밸런스 있게 잘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준 게 앰프 장치가 일단 있다라는 그런 범용성과 그리고 앰프 사운드가 괜찮다라는 데서 조정도 가능하고 네, 편의성을 좀 더 드렸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은 뭐 딱히 대단한 것도 없고 뭐 그렇죠. 빠지는 것도 없고 해서 15, 15가 나왔습니다. 가성비 17, 17 훌륭하고요. 자, FGX830C 의외의 위치에 의외의 레전드로 포진해 있었던 바로 그런 기어였습니다. 69.5. 다음 시간에 또 기대됩니다. 아, 기대 안 되는 모델이 없기는 한데 그렇죠. 진짜 기대돼요. LL16ARE.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생 두 번째 기타를 구매를 하실 때 딱 요 정도 선이면은 그렇죠. 사실은 취미의 영역에서는 이거 사시면 평생 얘로 써도 큰 문제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요 가격대고 요 모델이거든요. LL16AR이 검증될 만큼 검증된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랜드마크 중에 랜드마크 정말 스테디셀러 중에 스테디셀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대 초입을 지키고 있는 장판파의 장비와 그렇죠. 같은 네, 그런 기타 다음 시간 LL16AR2로 스쿼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